알차스의 계획은 이제 곧 완성될 거예요. 상황이 왜 이렇게 된 거죠? 추적해서 없애라고 했던 드라군 타입이 버젓이 살아있고 게다가 헤카톤 K를 조종하기 시작했다니 대체 트레이너 씨는 뭘 하고 있는 건가요? 이제는 발차스의 의지가 곧 저의 의지예요. 전 분명히 트레이너 씨에게 드라군 타입을 확실히 처리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런데 아직 드라군 타입이 버젓이 살아있고 게다가 헤카톤 K를 조종해서 우릴 공격하려 하고 있네요. 게다가 제가 보낸 통신도 무시하고 있군 말이에요. 화가 나서 초커를 수시로 작동시키고 있는데도 반응이 없네요. 그 사람은 아픈 것도 모르나 보죠? 아무래도 트레이너 씨한테는 제 말이 아주 우습게 들렸나 보네요.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 당신 혹시 트레이너 씨가 지금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어요. 그는 사장님의 배후 세력을 캐내기 위해 작전 지역을 이탈했어요. 사장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말이죠. 그 뒷수습을 하느라 보고가 늦어졌네요. 죄송해요, 사장님. 그랬군요. 이 쓸모없는 트레이너가. 잘 보고해줬어요, 하피. 트레이너 쪽은 제가 알아서 처리하죠. 당신은 터릿 방면에 출동해서 폭주 중인 헤카톤 K를 막아주세요. 아셨죠? 기꺼이 그러죠. 저의 사장님. 달려가서 사냥감을 물어와요.